안녕하세요.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새벽에 비가 왔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낮이 되니까 굉장히 더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보통 부부가 되면 서로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대리권을 가지기 때문에 서로 부부가 되면 서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요. 민법 827조를 보면 부부간 가사 대리권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1항은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대해서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2항은 전항의 대리권에 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을 해두고 있고, 민법 제832조를 보면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 책임이라고 하고,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상 가사라는 것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물로서 식료품이나 연료, 의복 구입 또는 자녀 양육비, 교육비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는 서로 연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한쪽 일방이 채무를 졌더라도 같이 책임을 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부부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상대방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일상 가사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판례도 2008다 95,861호에서 처가, 조금 2008년도 사건이긴 한데요. 처가 북한으로 피랍된 남편을 대리하여 토지를 매도한 사안에서 남편이 피랍된 후 매매계약 당시까지 연락이 두절되어 처에게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할 수 없었고, 당시 남편이 처에게 위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매수인이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했다고 볼수 없어 민법 126조에 의한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배우자 상대방의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매도하는 경우에는 일상가사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남편이랑 아내가 있는 경우에 남편분이 아내 명의 재산을 몰래 처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 아내분, 그게 명의자의 그런 매도 의사, 처분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